그렇습니다. 어메이징 프로그 수상한 마을이 생겼다고 합니다. 그곳은 365일 눈으로 덮여있는 곳인데 거기서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한다고 해요. 그쪽 마을에 여행을 갔던 개구리들이 하나둘씩 실종이 되기 시작한다는데 오늘 제가 그곳에 도착해서 그 이유를 샅샅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뭘로 갈까? 얘로 갈까? 얘로 갈까? 얘로 갈까? 다 똑같네. 그냥 가자. 안녕하세요. 전 이 수상한 지역을 탐사하러 온 겜구리입니다. 루돌프 장군이가 있군요. 이 장군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냥 먹고 싸는 녀석입니다. 크리스마스 이벤트 맞이해서 얘가 업데이트 됐나 본데? 얘 타고 다니면 되나? 오, 달리기 능력만큼은 좋아. 잠깐만! 야, 여기가 이렇게 절벽인 줄 몰랐어! 잠깐만, 야, 어떻게 올라가냐? 아, 잠깐만, 시작하자마자 죽냐? 이거 뭐 어떻게 올라가라고? 원인을 알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실종된 수많은 개구리들은 저와 같은 일을 겪었었던 것 같은데요.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앞으로 가다가 절벽에 빠져서 익사를 한 게 아닐까. 저기 눈사람들은 왜 떨어지는 거야 도대체? 아무튼 요상합니다. 오토바이가 있는데요? 오, 이거 좀 멋있게 생겼다. 야, 이거 신상이야? 한번 타볼까? 오, 엔진 소리 좋고. 오, 이거 잘 나가는데? 어? 왜 눈덩이? 헤헤. 이거 왜 들려있는 거지? 여기서 개구리들이 사라지는 건 이미 이유는 밝혀진 것 같습니다. 아니, 백방이야 이거.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여기 떨어졌다니까. 후후. 이미 밝혀버린 것인가?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좀 더 다녀볼게요. 잠깐만, 이 눈덩이를 내가 어떻게 자꾸 잡는 거지? 휙. 이거 안 맞네. 어, 이거 그냥 땅에 잡기만 해도 이게 주워지네? 무한이야. 이거 잡아서 던져줘 그냥. 휙. 뭐 하는 거야 나 지금? 지금까지 왜 개구리들이 다 사라졌는지 원인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 언덕 올라가나? 여기 나무 말고는 뭐 딱히 없는데? 진짜 다 저 절벽 아래로 떨어진 건가? 잠깐만, 이거 뭐야? 눈덩이가 여기 왜 큰 게 있냐 이거? 오잇? 설마 이거 눈 뭉쳐지나? 자, 지금 제 다리만 해요.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? 어? 잠깐만, 이거 살려야 돼. 이거 살려야 돼. 오, 겨우 살렸다. 야, 눈덩이 커진 거 보소? 너무 재밌잖아. 일단 사건이고 뭐고 일단 재밌는 건 좀 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서 굴려버리자. 눈덩이 굴려버리기. 호이. 자, 내려가면서 얼마나 커질까? 약간씩 커지고 있네. 와, 신난다. 아, 잠깐만,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. 난 특수 관할 정보 소속부 겜구리. 지금 사건을 해결하러 왔지. 일단 저 언덕을 올라가 본다. 실종된 개구리가 몇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. 어? 잠깐만, 너 여기서 뭐 봤는데? 봐봐, 이 검은 거 뭐야 이거? 총? 아니, 여기서 AK 도착이 왜 나오는 거죠? 아, 잠깐만, 이 장군이를 굳이 탈 필요가 없잖아. 오토바이가 있는데 굳이 장군이를 타고 갈 필요가 없지. 좋았어, 저 오토바이를 타고 이 섬을 파악하겠습니다. 네, 타고. 자, 가자. 야, 이거 모니터 키어 세우냐? 잠깐만. 빙! 좋아요. 자, 이걸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오토바이가 오르막도 잘 가는데 눈길도? 성능이 상당히 좋아요. 말하자마자 안 올라가는데. 빠방! 아, 이 섬은 그냥 무인도인 것 같은데? 에이, 아무도 아예 못 올라간다. 야, 이거 언덕 일단 올라가보자. 높은 곳 올라가면 이 섬이 대충 보일 거. 야, 내 몸이 왜 이러냐? 몸이 왜 이래요? 몸이 뭔가 딸려. 뭐야? 어? 무인도가 아니야? 안녕하세요! 누구시죠? 저기 총을 왜 들고 계신? 쏘지 마세요, 쏘지 마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와리가리, 와리가리, 총 피하기, 총알 피하기. 어, 저 좀 살려주세요, 주민님들. 좀 살려. 아, 야, 이상하다, 야, 이상한 애들이. 아, 누구세요? 아니, 이 섬은 뭐야? 하얀 종족, 갈색 종족이야? 저기, 저 좀 살려주세요. 좀 밖에 눈 드실래요? 죄송합니다. 얘들 왜 무기 들고 있냐? 자, 지금 사태 파악이 안 됩니다. 이곳에 왔던 여행객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이놈들인가? 자식, 내가 이래봬도 태권도가 27단이야. 맞다, 때려버리고 빠세야. 가까이 오면 쏜다. 정체를 밝혀라. 가까이 오면 쏜다 했다. 야, 총 추워. 총 추워라. 내가 추웠네. 이게 자꾸 헷갈려. 그러니까 얘들 부족끼리 막 싸우는 것 같은데? 그럼 한 번에 걷어 차버리. 내가 정리 다 한다. 니들 싸우지 마. 니들이 여행객들을 죽인 게 틀림없구나. 다시 기지로 돌아왔습니다. 장군을 타고 그냥 들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. 잠깐, 여기도 있네. 헤드샷. 존이 살았니? 죽었어? 오케이, 두 방이면 끝나네. 얘들 도대체 뭐야? 쟤들끼리 막 싸워. 안 되겠다. 장군아, 들이받자. 너와 나만이 이 섬의 비밀을 밝힐 수가 있다. 딸려! 뻥! 아이고야, 그걸 실패하냐. 얘들 왜 이렇게 많아? 죄송해요.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. 잠깐 지나가기. 뭘 지나가? 위에서? 깔아버려. 그걸 조준 못하니? 깔아버려.
어야, 아 죄송해요. 테라나 장군아 때려. 뒷발질해, 뒷발질해. 아 저놈들. 솔직히 이 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? 이 섬에 있는 저 식인종들이 개구리 뒷다리구이 해먹는다고 지금까지 여행객들을 먹은 게 틀림없습니다. 아마 제 추측에 분명할 거예요. 이게 저 하얀 부족의 본진인가봐. 맞네. 하얀 부족 본진 맞습니까? 맞는 것 같아요. 아까 갈색 부족은 반대쪽에 있었고. 아 이 무기라도 있으면 다 쓸어버리는데 무기가 없으니까. 양쪽으로 봐봐. 이 이글루 이 언덕을 사이에 두고 양쪽 진영으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싸우고 막 그러나 본데. 그래가지고 여행객들 걸리면 여행객들 물품 다 뺏고. 근데 다행인 거 뭔지 아세요? 지들끼리 뚜드러 패고 싸우다가 다 멸종된 것 같은데요 지금. 그럼 나는 가서 무기를 주운 다음에 싹쓸이 하면 되는 거구나. 저 무기 남는 거 있으신 분 없어요? 하얀 팀들은 다 어디 갔어? 아 저 무기가 무기 하나도 안 떨궜네. 얘들 다 어디 가는 거야 근데? 저기요! 어디 가세요! 예? 쟤들 저 어디 뛰어가나? 설마 우리 장군이를 잡으러 가는 거 아니야? 안 되겠다. 장군이 내가 지킨다. 무기 좀 주세요. 일단 요 안에 있는 녀석 다 처리할게. 야! 미안해. 미안하다. 야 하얀 종족 내 쟤들이랑 좀 싸워봐. 어 얘들아 나는 빈손인데 니들은 무기 들고 싸우면 어떡해. 치사하잖아! 무기 하나만 줘봐. 이놈들 진짜. 용서 안 한다. 장군이 어디 갔냐? 장군이 타고 간다. 장군이가 어쩌면 애들 다 처리했을 수도 있어요. 아닌가 본데? 쟤들 저 나와 있는 거 보니까? 하지만 나에겐 총이 있지. 장군이 죽이기만 해라. 장군이 오 살려놨구나. 봐준다 라고 하긴 했으나 못 봐줘. 아이씨 수준이 안 돼. 하나 둘 셋. 어디 쏘는 거야 지금? 아니 맞지 않아. 장군아 가자. 들이받아. 반가버려. 공격 버튼이 없나 얘는? 장군아 너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냐? 먹는 거 말고? 점프만 하냐? 뭐 없냐 진짜? 와 진짜 아무 쓸모가 없네. 그래도 인마 넌 나에게 아주 소중한 친구야. 안 다쳐서 다행이다. 총 좀 떨궈봐. 아 오케이 총 떨궜다. 어디 떨궜냐? 여기다 총 주워. 총 주워. 오케이 끝났다. 총 주웠거든요? 죽었어 이제. 아씨 잠깐만요. 총을 주웠는데 아 속 터져 씨.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보시면서 뭐 컨트롤이 이상하다 왜 그러냐 답답해 죽겠다 하실 텐데 직접 해보세요. 이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나 절대 안 되거든요. 조준 자체가 안 돼 이게. 야 난리가 났네. 저기 봐 도떼기 시장. 도떼기 시장 저는 요렇게 정신없는 틈에 가서 총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거 요걸 자연스럽게 짚고 컷. 오케이 컷. 컷. 이 자식들 이들이 지금까지 여행객들을 다 잡은 게냐? 야 이제 거의 다 정리했다. 다 잡음? 오케이 여러분들 이거야말로 진정한 17대1로 싸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? 하얀 무리 다 정리했습니다. 언덕 넘어서 남은 녀석들만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올라간다. 여기는 뭐 지들끼리 다 끝낸. 오 야 잠깐만 얘들 부족들이 이렇게 많이 살아남았어? 야이나 이 녀석아 죽은 줄 알았는데 얘들 녀석은. 왜 흰색 부족한테 다 죽지 않았나? 어쨌든 일로 와 임마. 니들이 임마 관광객들 죽인 건 확실하다고. 제가 남은 마지막 유일한 흰색 부족인데 됐어. 흰색 부족 이제 다 잡았어. 다음이 어딜? 여기 왜 섀도우 복싱하고 있어? 마지막이다. 전부 다 처리했나? 별거 아니구만. 어? 저기 한 놈 있다. 마지막 남은 녀석. 남은 녀석인가? 샷! 컷. 소멸 완료. 이로써 이 섬에 있는 저 악당 무리들 다 처리했습니다. 갈색 부족은 확실하게 처리했고 지금 한 마리도 없거든요? 흰색 부족 있던 곳으로 한번 가볼게. 이쪽도 깔끔하지 지금? 아무도 없지? 뭐야? 어? 방금 전에 없었는데? 저기요 없었잖아요. 남은 두 마리세요? 야 깔아뭉개. 얘 뭐냐? 컷. 제가 진짜 유일하게 남은 녀석들인가? 자 마지막 한 마리 진짜 마지막 한 마리야. 이거 일로와. 발로 차. 사커킥. 사커 똥샷. 자 마지막 남은 이 녀석 끝내버린다. 여섯 발이면 충분하지. 아 뭐 어디 쏘는 거야? 아 어디 쏘는 거야? 덤빌래?
오케이 컷. 컷! 와 진짜 다 잡았습니다. 이제 한 마리도 남지 않았어요. 자 모든 잔당들을 다 처리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. 자 다 처리했습니다. 아마 제 생각인데 저 녀석들이 이쪽으로 여행오는 모든 개구리들을 다 살해한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저 건너편 저 섬 이걸 어떻게 가냐는데 갈 수 있는 건가요? 도대체 이걸 왜 만들어 놓은 거지? 건너가지도 못하는 거? 네 역시 어메이징 프로그는 어마어마하다. 아무튼 이 미스테리한 눈섬의 비밀 제가 밝혀냈습니다. 이게 바로 겜구리 클라티. 근데 난 집에 어떻게 가지?